전통 기록물을 자동으로 인식 해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해 국학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과학기술통신부의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. 이번에 선정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을 위한 딥러닝 기반 전통 기록물 해독 사업은 한국국학진흥원, 한컴위드, 서울대 등 5개 산학연 기관이 이달부터 2029년 초까지 7년 동안 추진합니다. 초서와 옛 한글로 된 전통 기록물을 자동으로 해독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해독한 결과물은 메타버스 공간인 가상서원에 구현합니다. 경상북도는 10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 번역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고 해석되지 못한 고문헌의 가치가 재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